예, 다음은 그 화장 정책과 김종환 연구원께서 ICCR 활동 및 규제 조화 지원 센터 운영 등 산업계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화장 정책과 김종환 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저희 식약처에서 참여하고 있는 국제 화장품 규제 조화 협의체의 활동 내용과 그다음에 국내 법령, 그다음에 주요 수출국 등의 어떤 그 화장 품 관련 법령 다음 기타 교육 자료, 그다음에 그 말씀드린 ICCR에서 어,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토픽들을 한꺼번에 다 정보를 제공할수 있는 규제 조화 센터 운영에 대해서 어떤 자세한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목차는 ICCR 내용과 그다음에 화장품 글로벌 규제 조화 지원 센터, 그다음에 규제조화 지원에 관련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제화장품 규제조화협의체라는 것은 2007년에 미국,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의 화장품 규제당국이 모여 만든 자발적인 국제협의체로 현재 규제당국 이외에도 산업계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회원으로는 미국의 FDA, 유럽연합의 European Commission, 그다음에 일본의 후생노동성, 그다음에 캐나다의 헬스캐나다가 있고요. 그다음에 2014년도에 브라질의 안비자라는 규제 당국이 정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식약처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가, 아,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ICCR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아~ 어, 원격회의라든가 전문가 그룹별 원격회의 그다음에 연례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네 그~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또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에는 크게 현재 세 가지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소비자 소통에 관한 내용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미생물 군집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안전성 평가에 관한 통합 전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문가 그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드린 전문가 그룹별 안건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 소통과 관련해서는 현재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에 대한 규제 조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알레르기 유발 가능 성분에 대한 각국의 규제 당국과 산업계의 관리 현황을 조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행 OECD에 있는 피부 감작성 평가법의 적절성이라든가 자, 다음에 기타, 보다 과학적인 평가법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 개발 현황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미생물 군집으로 해석할 수 있는 마이크로바이옴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혹시 여러분 그 TV 광고를 통해서 간혹 보실 수 있겠는데요. 주의 이 워킹그룹의 목적은 피부 중에 미생물 군집 특성 연구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서 화장품 산업에 있어서의 활용 가치라든가 여러 가지 최신 동향을 인식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다만 아시는 것처럼 이 피부 중의 미생물 특성 연구는 사실 이제 인체 내장 기관의 미생 연구, 미생물 연구에 비해서 굉장히 거름마 단계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이 ICCI 실무급을 통해서 미생물 군집에 대한 각기의 화장품 현황을 현재 조사를 하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도 이 관련된 내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안전성 평가에 관한 통합 전략 실무 그룹이 되겠는데요. 안, 어, 예상하셨던 것은 동물 대체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유럽에서는 2013년부터 동물 실험을 이용한 화장품의 전면 사용 금지가 되어 있고 국내에서도 2018년에 화장품법이 개명되면서 원칙적으로 동물, 대, 동물 실험을 이용한 화장품의 수입이라든가 제조 이런 것들이 일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동물 대체 시험법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보시는 이 테이블에 보이는 것처럼 현재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방법들 중에 뭐 피지올로지컬 베이스트 카이네틱 모델링이라든가, 그 다음에 리포터진 어세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이 응용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오믹스 기술을 이용한 방법들이 굉장히 크게 성숙한 단계로 해서 많이 또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 이제 그 작은 칩 위에 인체 어떤 장기 세포들을 깔아놓고 거기에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이용하는 그런 평가법도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조금 더 어, 국가들 간의 논의가 필요한 그런 평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동물대체 시험법이 확대가 되고 있고, 이 현, 어, 기존의 동물대체 시험법을 뿐만이 아니라, 어, 새로운 안전성 평가에 적용 필요성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는 실무그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처럼 이 ICCR은 크게 두 가지 목표를 염두를 해 두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로는 글로벌 소비자 안전, 그다음에 무역 장벽 최소화를 타이틀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 저희 최미라 과장님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우리 식약처가 2012년부터 진에원을 활동해 왔는데요. 작년 20년 12월 연례 회의에서 우리 식약처가 드디어 정회원으로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ICCR 웹사이트에 가 보시면 여기 그 소개란에 우리 식약처에 대한 이 간단한 이 로고라든가 이런 내용들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정회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앞으로 좀더 적극적인 활동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는 올해 상반기까지는 미국 FDA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그 원격 회의가 벌써 굉장히 많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회의체에서 우리나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 식약처에서는 산관학 전문가 협의체를 다음 달부터 운영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적정한 의견을 토대로 많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우리나라 정원이 됐기 때문에 시계, 저희 식약처에서는 미국 FDA에 이어서 제 16차 의장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유치 희망을 이제 이번 정원 회의에서 한번 제안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아첩뿐만이 아니라 업계 여러분의 많은 도움과 조언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이 누리집은 작년 11월부터 운영이 개시되었는데요. URL 주소는 밑에 보시면 www.helpcosmetic.or.kr입니다. 사실 이제 운영된 지 시작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실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교육, 그다음에 글로벌 인허가 규제 정보, 그다음에 국내 원료 규제 정보, 뭐 규제 상담이라든가, 뭐 i c c r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요, 어, 이 설명이 끝나시고 시간 되실 때마다 들어가셔서 희망 사항이라든가 관심 있는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육에 대한 내용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누 흑채 재무 왁스라든가 맞춤형 화장품 예비 창업자나 신규 영업자의 어떤 교육을 대상으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제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그 다음에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그 다음에 천연료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그 다음에 인증 절차. 이런 교육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그 저희가 올해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교육 수요에 따라서 연간 교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여러 가지 제안을 좀 해주시면 차년도에 저희가 적극 반영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내와 해외 규제 교육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법정 교육뿐만이 아니라 일반 교육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지 사항 등 연간 교육 일정을 보실 수 있고요. 또한 교육 신청도 하실 수 있고, 또 여기에서 수료증도 직접 발급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교육 자료실을 좀 구성을 해 두었는데요. 이제 크게 국내 법령과 해외 법령 일반 자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법령에서는 기능성 화장품의 순화 내용의 변화라든가, 원료 목록 보고, 생산 실적 보고라든가, 화장품 제조 및 품질 관리, 여러 가지 사항, 정보들을 담고 있고, 또 해외 법령의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20, 어, 주요 수출국 중국, 미국, 유럽 쪽과 함께 인허가에 관한 웨비나 강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이 웨비나 강의 자료도 보실 수 있고, 작년 11월달에 했던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의 발표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당시에 아세안과 인도네시아의 어떤 할랄 화장품, 그다음에 싱가포르 화장품 규제라든가. 뭐, 러시아, 중국의 화장품 산업 현황,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글로벌 인허가 규제 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크게 국내 법령과 중국 법령, 그 다음에 해외 법령, 기타 해외 법령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국내 법령은 현재 화장품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다양한 고시와,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 관련된 뭐 가이드라인, 이런 것 같이 것들을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식약처 이외의 다른 정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화장품과 관련된 기타 관련 법령들도 보실 수 있겠는데요.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소비자 기본법,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한 법령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테스터 화장품 관리라든가 화장품 클레임 처리와 같은 자율 규약에 대한 것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유효기간이라든가 펌프 분사 형태, 접착력 시험법 등 저희 시가철 고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런 표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가철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법률의 어떤 재개정 사항 때는 그 입법 예고, 아, 입법 예고안과 행정 예고안에 대해서도 의견 조회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중국 법령이 되겠는데요. 중국이 사실 그전 세계 어, 국내 화장품의 수출 비중이 여전히 60% 이상으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중국에서는 어, 화장품 감독 관리 조례라는 화장 품 관련 법령을 작년부터 대대적으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 이 중국 쪽에 어, 진출하고 싶은 업체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중국 약품 NMPA에서 규제하고 있는 이 관련된 조례의 국문 번역 재료도 어, 제공을 하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관리 조례가 개정이 됨에 따라 그 관련된 하위 규정들도 계속해서 올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중국의 화장품 보충 검사 방법과 관리 방법, 그 다음에 뭐 치약 감독 관리 조례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식품약품검정연구원에서도 관련된 법령이 있는데요. 뭐 기미 제거라든가 미백 화장품의 효능 평가 방법, 그다음 기타 뭐 정량, 포장, 상품 계량, 감독 관리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 하위 규정들이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내용도 한번 보실 수 있게 저희가 다 정리를 좀해 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해외 법령을 좀 크게 묶어서 좀 정보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시행 중인 법령으로는 아세안 지역, 그 다음에 아시아 지역, 중동, 미주, 오세아니아, 유럽연합과 기타 터키, 러시아. 이렇게 해서, 어, 국내에서 많이 수출이 되고 있고 또는 많이 수출을 하고 싶어 하시는 해당 국가별로 그 화장 관련된 법령을 따로 이렇게 모아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국가별 산업별 표준이라든가 기술 규정 및 인증 절차 등 무역 기술 장벽 최소화를 위한 WTO TBT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는데요. 그것들도 여기서 이 사이트의 링크를 통해서 여기에 접속해 보시면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그 작년에 저희가 이제 온라인 강의 다시 온라인 강의를 저희가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요. 어, 중국,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폴, 인도네시아, 태국, 미국, 유럽 연합, 러시아의 화장품 관련 규정을 별도의 강의 자료로 만들어 둔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다시 보기를 통해서. 어~ 한번 받아보시면 좀더 어~ 해외 규정에 규정 이해하는 데 많은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어~ 수출할 때 가장 중요한 인허가 대상 대행사 정보를 현재 담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어~ 해외 주요 수출국의 화장품 정부 기관이 어디인지 그다음에 최근 들어서 이제수출시 주의해야 되는 사항 예를 들어서 유럽 연합에서 최근 영국이 탈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 어떤 수출 시 주의사항이 무엇이 있는지 그다음에 걸프지역의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국가들의 수출할 때 어떤 주의사항도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그 국내외 대행사 정보에 대한 것들을 따로 좀 정리를 해뒀습니다. 대행사는 사실 굉장히 전세적으로 많을 텐데요. 예, 여러가 어 대행사 중에서 조금 신뢰도가 있는 그런 대행사를 선별을 해서 각 국가별로. 현재 올려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보시고 어떤 해당 국가에 진출하고 싶을 때는 이 대행사를 한번 연락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내 원료 규제 정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화장품 성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이름들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요. 같은 화학 성분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영문 이름과 이런 것들이 존재를 하게. 하다 보니까, 이 사용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혼동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 화장품 사용 제한 원료에 대해서, 어, 배합금지성분 5,700여 개, 배합한도성분 2,800여 개 정도를, 이제 표준 영문명을 구축을 하고, 각 성분의 분자식과 카스넘버, 요런 것들에, 어, 정보를 드림으로 해서, 어, 제조라든가 수입할 때의 어떤 혼동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어, 화장품군의 국가별 규제 정보도 이 사용제한 원료를 국가별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한국부터 대만까지 국가별로 정리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사용제한 원료에 대해서 사용제한 그 관련 정보를 또 국가별로도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굉장히 좀 편하도록 정리가 되어 있고, 어 요것은 그 규제조사 센터에 들어가시면 의약품 안전나라로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규제 상담 등 기타 정보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규제 상담과 관련해서 화장품 제조업과 책임 판매업 등 국내 규제 및 수출입 관련 개별 상담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는데요. 개별적으로 상담을 올리셔서 그 답변을 받으실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다다음 달부터는 저희가 이제 탭봇, 챗봇 상담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 챗봇 상담 서비스는 2014년 이후에 국민신문고 등어 각종 민원질로 어 접수된 총 885건의 아 어, 질의와 답변을 기초로 해서 어 저희가 상담 서비스를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매년 그 국민신문과 접속 현황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 있고 작년에는 드디어 거의 2,400건을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일이 다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제 어떤 시간적인 한계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 저희가 체봇 상담 서비스라든가 그다음에 저희가 Q&A 집 이런 것들을 따로 운영을 할 예정이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 궁금하신 점을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주의하실 점은. 어 챗봇 상담 서비스의 경우에는 단답식 질문으로 어, 질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주제를 한꺼번에 질문을 하시면 챗봇에서 보다 어, 그 정확한 정답률을 드릴 수 있는 게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주의하실 것은 어, 단답식으로 계속해서 끊어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시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 사업 안내가 있는데요. 요건 현재 코트라에서 해외 시장 뉴스 웹페이지라든가, 그 다음에 AI 모듈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으로 대외 경제 정보 통합 플랫폼을 어,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고요. 저희 규제지원센터에서는 이, 이 플랫폼과 연계하는 서비스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부처라든가 공공기관, 유관협회에서 주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해외 진출 관련 정보. 예를 들어서 실시간 입찰, 발주, 구매, 뭐 전시회라든가 세미나, 뭐 취업 정보, 각국의 규제 현황, 이런 것들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제 화장품 규제주와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토픽들의 원문 서비스를 좀 제공해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네, 화장품 규제조화 지원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 그 일반 교육 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영업자 대상 교육과 화장품 수출 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는 영업자 대상 실시간 웨비나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화장품 이게 작년 3월부터 시행이 되는 있는데 이런 것들 맞춤형 화장품의 어떤 제조 및 품질 관리, 그다음에 맞춤형 화장품 영업장 신뢰 사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더 쉽게 이 제도를 이해를 하시고 운영하실 수 있도록 관련된 교육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새롭게 최근에 많이 바뀌고 있는 어린이 화장품 안전성이라든가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 다음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과 인증 절차에 관해서 예비 창업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간 웨비나 교육을 예, 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 작년에 중국, 유럽, 미국을 대상으로 해서 그 수출국의 인허가에 대한 실시간 웨비나 교육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호응이 있었다고 지금 있었던 것으로 지금 들었고요. 올해는 어, 중국을 역시 지금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중국이 계속 화장 그 관리 감독 관리 조례를 대대적으로 이번에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후속 조치로서 하위 규정이 계속해서 올해에도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에 대한 인허가 정보는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고 외빈나 교육 들어보시면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제품 등록의 허가라든가 제품의 안전성 평가 효능 표시 실증 뭐 이런 내용들을 좀 주로 담고 있을 예정입니다. 기타 포스트 차이나 시장으로서 떠오르고 있는 아세안 시장, 그다음에 중남미, 일본, 다른 국가들의 어, 인허가 실 인허가 아, 화장품 인허가에 대한 규정도 실시간으로 웹이나 교육을 통해서 제공해드릴 예정이오니 큰 관심 가지시고 어, 지켜봐주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올해 총두 번의 어, 국내 교육과 네 번의 해외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이 있으니까 일정 참고하셔서 꼭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시가체에서는 국내외 규제 정보의 지속적인 확대와 제공을 목적으로 해서 계속해서 훈련 내용 교육 훈련 내용을 제공해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 저희가 이제 맞춤형 화장품 등 국내 업계 수요에 맞춘 규제 교육 기회를 계속적으로 부여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위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이라든가 기타 다양한 수출국이라든가 아니면 뭐 유망한 수출국의 진출 확대를 위해서 정보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외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의 화장품 관련된 인허가나 관련된 고시 뭐 어떤 이런 관련된 법령들은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교육받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니기고 지속적으로 관련된 법령일 업데이트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 정보를 제공해드릴 예정이니까 어, 놓치지 마시고 어, 꼭 참여하셔서 공어, 교육을 받으시면 어, 화장품 영업에 크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어, ICCR 활동과 규제조화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발표를 마쳤습니다. 네.